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. 안녕하세요, 금영당입니다. 만나서 반갑고요. 오늘 촬영 잘 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애동 때 너무 많은 그런 것만 점사가 들어왔었어요. 붙여달라, 떨켜달라, 뭐 이런 부분.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요즘에는 세상이 무서워지긴 한 게 뭐냐면 분명히 짝이 있어. 남편이 있는데 그 여자분이 다른 남자하고 붙여달라. 아니면 이 남편분이 이 여자를 다른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분하고 붙여달라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. 사랑드라마네. 그렇죠. 사랑과 이제 이거는 인연 합의가 아니라 같이 그냥 죽자는 거야. 사랑과 이제 그렇죠. 사랑과의 전쟁보다 더 나쁜 거지. 근데 인연과 인연이 솔로야 재혼해야 될 사람들이 한다면 그거는 가능해요. 하지만 그것도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인연법이 끝까지 가면 좋은데 이게 가다가 헤어졌을 경우에 이거는 인연합의라는 거는 조상님과 조상님이 같이 합의를 본다라는 점이 있거든요.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그분이 끝까지 안 갔어. 근데 이분이 딴 사람을 만났어. 그랬을 때에는 탈이 있죠. 그러니까 인연합의라는 거는 사람들이 못 모르고 그냥 무조건 쉽게 들어오셔서 해주세요 하는데 돈도 겁을 안 내요. 무조건 부처만 주세요. 무조건 살게만 해주세요. 얼굴 보게 해주세요. 하지만 얼굴은 볼 수 있어요. 헤어졌던 사람들이. 하지만 그분들을 붙여서 저희가 그 훗날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요.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. 60 하나 되신 분이 뒷모습은 처녀야. 근데 오빠래요. 이건 우스갯소리야. 73이야 오빠지 당연히. 근데 집을 나갔대. 그래서 난 남편분인 줄 알았지. 근데 살던 사람이야. 부인한테 잠깐 간 거야. 싸워서 간 건데 돌아오게끔 해달라고 그걸 의뢰가 들어오신 거예요. 안 되지. 그냥 가신 김에 보내드려야지 그건. 억지로 그렇게 해서 되면 본가로 갔잖아. 그럼 가신 거죠. 아니면 아예 뭐 진짜 젊은 친구들도 그런 경우도 젊은 친구들은 헤어짐이 잦잖아요.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분들이 참 많을 때고 인연법들이 많을 때야. 근데 무작정 한쪽에서 짝사랑을 해. 근데 너무 그 사람이 너무 좋아. 근데 그 사람이 아니면 죽을 것 같아. 식음을 전폐하고 저희한테 와서 무조건 만나게만 해달라고 했던 분들이 만나기를 해주면 욕심이 나니까 뭐가 있냐면 그 사람하고 살게 해달라는 거지. 근데 남자 쪽에서는 바라보질 않는 쪽에서 아무리 저희가 신을 모시고 어떠한 기도가 들어간다고 해도 그건 짝을 이룰 수가 없어요.